大家好，我是汉语之家汉语老师崔银淑。今天我要介绍《小王子》文法五。首先要了解一下今天要学习的文章里面的单词。爬꾸다，爬꾸다，爬꾸다是他动词，变更、变换、改变、改、调换。 替환이 저시에입니다 건전지를 새것으로 바꾸다 건전지를 새것으로 바꾸다 건전지는 전기입 새것은 새로운 것 바꾸다는 대환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바二个 이 영문을 한글로 바꿔 주세요. 이 영문을 한글로 바꿔 주세요. 바, 제이주 인문, 파니청 한문. 이 영문을 한글로 바꿔 주세요. 3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앉으세요. 자리에서 位置.所以,两个人互相换位置坐吧.的意思哦。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앉으세요. 第四, 계획을 바꾸다. 계획을 바꾸다. 계획是计划. 所以,改变计划的意思。 계획을 바꾸다. 세오 달러를 원으로 바꿔 주세요. 원시 한비의 단위. 혹은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한국 돈스 한국의 현마. 그래서 양개도 다.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 주세요. 빠매진 换成한币바꾸다 바뀌다，바뀌다是我们刚讲过的，바뀌다的被动词。那我们看一下，第一个、哦，세상이바뀌다，세상이바뀌다，变天了，或者社会制度变了。第二个、哦，黑가바뀌다。 黑胶拍击到那我们这里的黑是啊、呃、年的意思啊新年的意思啊所以新的一年开始或者是新年到的意思第三拍击奥保林温苗拍击奥保林温苗温苗是命运所以被改变的命运 那我们第四跟第五，好，我们比较看看。第四是踏动词，第五是被动词。第十 i s 손님이옷을바꿨어요손님이옷을바꿨어요손是客人。注意是什么情况用呢？客人来把衣服换，哦，可能是他买错。 아저희는 손님이 옷을 바꿨어요. 나띠우는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이미 구매한 옷을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 이 옷이 제 옷이 아니네요. 아마 직원분이 실수로 옷을 잘못 배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이 제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옷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띠六跟띠칠, 나무 비교로看看. 띠六是타동词.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징차 抓住小偷.터띠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小头被警察抓到了.有这样子的情况的时候用,所以我们要好好学习踏动词跟被动词的部分。到底是踏动词是什么呢?简单说,踏动词需要授词。 시어 소트 더동츠스타 똥츠 리루 나는 밥을 먹어요 나는 밥을 먹어요 워치 쇼 나는 먹어요 너와 포스나우츠 셔 너만 저희 나는 밥을 먹어요 워치 더 싯판 저희 밥스 쩌리더 소츠 엄마는 커피를 마셔요. 엄마는 커피를 마셔요. 마마가喝咖啡 그래서 마가喝마마가在喝 응,听到人喝什么? 마마 음 어,所以需要送次哦. 엄마는 커피를 마셔요. 아빠는 신문을 봐요. 아빠는 신문을 봐요. 所以제 아빠는 봐요. 더하听到人觉看什么呢 저희 자진 취소 초등학교가 비자 완성된 주제, 아빠는 신문을 봐요.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 잘 쓰아. 번역해 주셨어요. 아니, 막 저희 친구는 한국어, 저리도 한국어 쓸수없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간직하다, 간직하다, 간직하다스 타동词. 소 소장 藏保管保存珍藏有这些意思 선물을 간직하다, 선물을 간직하다, 선물수,礼物. 간직하다는 증상,所以珍藏礼物. 정상 추억을 간직하다. 추억을 간직하다. 추억스 회이. 쇼이 전장 회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간직하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간직하다. 평생스 이베즈. 기억스 지이. 남을스 려. 错是回忆所以直接一个一个翻译的话一辈子留在记忆的回忆珍藏所以珍藏终生难忘的回忆的意思 어, 어, 正常, 30년 전통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맛집에 가자 30년 전통의 맛을 그대로 간직한 맛집에 가자. 나 오늘 이거 이거 지지 많이 가자. 30년 전통의 맛. 30년 전통의 30년 30년 전통의 30년 전통의 30년 전통의 30년 전통의 30년 전통의 3 0 간직한 의집 간직한 맛집 30년 전통의 3 0 가자, 去吧.所以,我们去保留30年传统的美食店吧的意思。接下来,我要解释这一篇文章的内容。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就算是나 양. 내 의견이, "我的意见"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시, 나양 "많이 또" 바뀐 것은 아니다不是改变的所以就算是那样我对他们的看法依然没有多大的改变 어 좀, 聪明해 보이는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다. 좀 총명해 보이는 친구. 총명해 보이다스 칸치라이 총명도 있어요. 쓰이, 좀 총명해 보이는 친구. 어, 칸치라이 어, 여튼, 어, 총명도 벙이요. 하나, 이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위到的时候, 나는 여전히, 워, 어, 이란, 간직하고 있던 내네 그림 1호를, 간직하고 있던 내네 그림 1호를,包存的,我的图画, 하오, 가지고, 나라이 실험을 해보았다, 要试试看, 所以我每当我遇到一个看起来哦聪明的大人的话呢就会拿出来保存的然后作品来试试他的意思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정말로非常真的 이해력이 있는지 到底디요메理리 제리 알고 싶었다. 想知다所以 我很想知道他有没有理解力. 그런데 이번에도 그건 모자군이라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딴是 이번에도 저이츠 예스 yes, 그건 모자군이라는 대답이었다. 회다 종시 나스 나는 그에게. 보아 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워건다 보아 뱀에 대한 얘기, 관유 쥐망的事情 하지 않았고,没有讲, 원시림이나 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다, 원시림, 정린, 호저, 어, 요관, 싱싱, 나시의, 어,事情, 얘기하지 않았다, 매여짱.所以, 어,所以我也不会跟他谈, 쥐망, 총林,或是, 싱싱之类的话题. 그저, 브리지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얘기만 했다.只能跟他聊聊, 桥牌, 갈부치球 호시, 政치린带这些의西그러자그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을 알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했다.그러자 시 그렇게 하자마자 더 수호시해.소위 그렇게 시 나야 하자마자 조조 마상. 好，oh, 所以 croque 还马扎是那样做，那样做就马上的意思。但是呢，好、啊、翻译的时候这样翻译的话比较不不太自然。所以结果呢，对，或者是最后这样翻译的话比较自然一点。그친구는이성적인사람을알게된것，那个朋友辨认是啊一个讲理的人的事情。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 非常的满意.所以。最后这个大人会非常高兴能。あ、能够认识像我这样的讲理的人。接下来我要解释这篇文章的文法。어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니다. 今天我要介绍形容词变成是副词型的样子。克ロ o 克 k c 是副词，哦，意思是那种那样那么。它本来是克ロ塔形容词来的克ロ塔它去掉加给的话变成是副词哦。那给是什么呢给是副词型的词尾，所以有一些形容词它去掉加给的话变成是副词哦。 어리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吃너무多 파마. 어떻타어떻타也是形容词意思是怎么样如何的意思어떻타다去掉加 k 的话变成是副词咯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요? いいい怎么做呢所以 어떻게 如何做呢?이いい形容词意思是这样.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请这样做.所以副词后面是一定要动词或者形容词要来,绝对不能名词来接哦. 리루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직만용도 있으면 루건 유성도 화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난성도 화 멋있게 해주세요. 멋있게 해주세요. 그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을 알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接下来我们要用这句话来联系. 第一个,그 친구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变成是做那些事情.非常的 많이 만족스러워 했다. 그리고, 아빠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다. 爸爸非常的 어, 많이, 我跟他变成是结婚的事情.这样翻译的话蛮不自然吧所以爸爸很어 많이, 我跟他的结婚,这样发你的话,比较自然. 이산 친구는 미국으로 출장 가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했다.朋友非常满意啊去美国出差的事情。 어, 미국으로 출장 가게 된 것.好变成是去美国出差的事情。朋友很满意去美国出差。 어, 제시아 라이, 왜요 제시아? 만족스럽다, 근 만족스러워하다. 만족스럽다스 신용츠 어, 它的主语是一定要第一人称. 나는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스 신용츠的관系 제시아 라이의 주어는一定要이가. 我很满意考试结果. 나는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하다 쓸 동词 주의스,一定要第三人称要来. 친구는 시험 결과를 만족스러워했다. 만족스러워했다 쓰타동词的关系前面是一定是수词然后呢一定要用受格的主词 봉여한만이 가오실 제고 친구는 시험 결과를 만족스러워했다.接下来我们要改成第一人称来练习一下. 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 아주 만족스럽다. 나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 아주 만족스럽다. 나는 미국으로 출장 가게 된 것이 아주 만족스럽다. 동서홈의 여자 고 싶다. 예스 주 이스디 런슨 나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我샹취 한국.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오샹슈의 어, 한유. <목소리도> 단시 약간의 전스 어 주이스第三人称의 화 동词后面要加고 싶다, 변정스고 싶어하다. 마마샹추메고 엄마는 미국에 가고 싶어해요. 엄마는 미국에 가고 싶어해요. 친구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친구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번역: 샹슈 한유. 친구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接下来是听力练习. 그렇다고 해서 내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아니다. 좀 청명해 보이는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다. 그가 정말로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건 모자군이라는 대답이었다. 나는 그에게 보아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원시림이나 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저 브리지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얘기만 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을 알게 된 것을 아주 만족스러워 했다.